그리고 또 뒤로 돌려치기에 초구 포메이션. 두 번 실패한 뒤로 돌려치기 중에 하나가 1세트의 초구였어요. 그러네요. 어? 먼저 빠져나왔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네, 좋습니다. 3세트랑 들어간 모양이 거의 똑같았는데요. 그러네요. 내공이 먼저 빠져나온 두께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설정해줬고요. 네. 5 쿠션으로 비교적 이번엔 조금 더 넉넉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3세트엔 이렇게 된 공을 뱅크샷을 쳤었는데 빨간 공 위치는 비슷한데 노란 공 위치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얇게, 어우, 라인 좋은데요? 네, 네, 성공. 좋습니다. 더욱더 몰아붙이고 있는 김세현 선수의 거침없는 공격. 자, 공이 붙었나 안 붙었나? 붙었어요. 네, 붙었습니다. 붙어서 공을 떼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 옆돌리기 굉장히 잘 쳤죠. 사실은 예. 빗각이 입사각에서 이렇게 얇은 두께를 날카롭게 차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공격이었고 여기서 네, 정확하게 붙어버렸습니다. 부딪혀서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네. 붙어버리는 시작. 해서 붙어있는 공인 경우에는 내공이 아닌 공들이 붙은 건 의미가 없으니까 내공이 그렇죠. 붙었을 땐 내공을 떼서 5번짜리 테이블의 한가운데 놓게 되어 있습니다. 비껴치기. 좋아요. 네.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부드럽게 얇은 두께 쳐주면서 회전력 조절 아주 완벽했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고 있는 팔라손 선수 김세현 선수의 경기를 곰곰하게 살펴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3세트 실패했던 뱅크샷. 지금도 굉장히 깊게 들어간 거죠. 굳이 따져보면. 그렇죠. 이제 얇게 맞으면 직접 맞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거의 공 먼저 맞을 뻔하듯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분리각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 전에 뭐 사실은 속도가 느린 게 조금 더 확률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렇죠. 얇게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석점을 맞고 출발하고 있는 임경진 선수는 첫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빗각의 입사각에서 조금 날카롭게 들어가야 했던 그런 뒤로 돌려치기 배치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탄력 있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되려 너무 얇게 맞으면서 지금처럼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키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5세트로 접어들면서 두 선수 다 이제 체력적 소모가 조금 커진 상황일 텐데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집중력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기 자체를 하니까 몸이 힘들다, 뭐 힘을 많이 써서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집중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풀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임경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 탄력 있는 임팩트.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멋진 공격 들어갔죠. 다시 보시면 여기서 1, 2쿠션을 맞고 살짝 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밀림의 양을 아주 적절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는 걸 살짝 잡아놓고 각도를 만드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공격이었는데 멋지게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죠. 이거죠. 집중력 고갈. 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지금처럼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은 속도를 지금처럼 살렸다라는 뜻은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살짝 뭐 스핀볼의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두께도 얇았고 혹은 지금처럼 들어갈 거였으면 회전이 좀 더 많이 빠졌어야 됐는데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네. 너무나도 아쉬운 공격 기회를 저 불편한 자세에서 왼손으로도 뒤로 돌려치기를 성공시킬 뻔한 김세현 선수. 아 이거 들어갔으면 뒤로 돌려치기 거의 뭐 신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그렇죠. 임경진 선수가 지금까지 LPBA 투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5세트까지 간 게 처음이에요. 아, 8강에는 몇 번 갔거든요. 5번 진출을 했죠. 근데 그때 찾아봤더니 5세트까지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강만 5번을 진출을 했다. 아, 지금 5번째 시즌에 드디어 결승 무대에 진출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는 넘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돼지는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그렇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8강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아쉽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이번에도 비껴치기 짧게 자, 위원님 이거 예상했나요? 아, 뭐 칠 수는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 뭐 예상은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뭐 득점의 확률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임경진 선수가 사용하는 속도감과 당점 조합 이런 것들이 마치 이 배치를 정말 잘 아는 선수들이 치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완벽하게 쳐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정감 있는 속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와. 얇아요. 지금은 콕 찍는 현상이 커브 현상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이목적구 위치 때문에 큐를 좀 뒤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큐가 들리면 커브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고 여기서 콕 찍히면서 회전의 방향으로 공이 휘면서 굉장히 얇게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아쉬움에 큐를 들고 있다가 툭 내려놨던 임경진 선수 5세트 4이닝 3대2 얇은 두께로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두 쿠션으로 맞았고 이러면 일단 뭐 반대편에 공을 보내는 데는 성공을 하긴 하는데 뱅크샷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도 남겨놓게 됐죠. 얇은 두께를 치면서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안쪽으로 치는 더블 쿠션의 형태였습니다. 네. 자 대회전 뱅크샷. 대회전 뱅크샷이 아닌 것 같네요. 대회전을 짧게 치나요? 투 뱅크샷인가요? 아, 대전을 짧게 치는 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흰 공이 먼저 걸리게끔 설계했는데 무시무시한데요. 임경진 선수의 감각. 와, 내 공이 출발하는 위치가 지금 예. 빨간 공 옆으로 가까스로 피하는 모양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각이었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이 크 주민. 야. 크 소리 나오는 공격이죠. 네. 자, 이거 넣어
취기 아 지금은 입사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예. 회전을 많이 줘야 되고 생각보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네. 부드러워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약간은 좀 투박하게 그렇죠. 나왔어요. 네. 내공이 많이 낮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회전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역회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원뱅크는 놓쳤지만 그 전에 대회전 뱅크샷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네, 멋졌습니다. 예. 이거 짧아지나요? 아, 넘어가는데요. 네. 김세현 선수의 공격. 김세현 선수가 5세트 시작하자마자 촉으로 석점을 쳤는데 그 뒤로 4연속 공타. 아, 김세현 선수도 사실 이제 지칠만 합니다. 네. 왜냐면 득점으로 따지면 뭐 이번 세트를 제외하고 33점을 쳤어요. 이미.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피곤이 몰려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게임 에버리지가 1.135인데 김세현 선수가 결승에서 1.1을 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죠. 그렇죠. 앞돌리기 짧게 시도했는데 아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김세현 화이팅! 5이닝은 두 선수 다 공타. 앞돌리기를 짧은 쪽으로 구사했는데 여기서 조금 불안했다는 뜻은 일단 두께가 좀 더 두꺼웠다 라고도 네.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큰 차이로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옆돌리기를 짧게 받고 네. 천천히 좁혀 오더니 득점까지 이어졌죠. 짧은 각으로 출발을 시켰는데 만약에 조금 속도가 있었더라면 좀 길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배치였는데 예. 김세현 선수가 속도 조절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걱정을 한다거나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자 이게 얼마나 꺾이는지가 이게 이야 아, 명품인데요. 예 새로 팀에 동료로 합류한 이상대 선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와 하는 모습도 아주 저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길게 만드는 형태가 네 이게 지금 김세현 선수가 마치 무심한 듯이 툭 치는 그런 힘 조절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는데. 이번 원뱅크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늘 원뱅크 9분의 3 자 이번에는 아,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갔어요. 성공하면서 아, 깔끔합니다. 4연속 득점 그리고 7점 아, 아주 보드라운 그런 속도감으로 분리각을 많이 키우지 못하게끔 만들었고요. 낮은 당점을 주면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점과 속도 두께 삼합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얇게 아 이게 길게 진행하죠. 네. 뒤로 돌려치기를 굉장히 잘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공은 좀 뒤로 돌려치기에서도 상당히 좀 예민했네요. 그렇죠. 두께를 얇게 쳐야 되면서 내공을 좀 짧게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정도로 얇게 맞을 필요는 없었고 네. 네. 김세현 선수가 두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니 생각보다 본인의 생각보다 좀 더 얇게 맞은 듯 합니다. 워낙 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 임경진 선수 기스하면서 네. 김세현 파이팅! 이제 슬슬 임경진 선수는 좀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세트를 뭐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좀처럼 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웠죠.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키스도 났고 진로도 맞지 못했고요. 앞돌리기인데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네. 김채현 선수에게도 너무 불편했던 공, 뭐 세이프티까지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공격은 실패를 했고 임경진 선수 옆돌리기 찬스를 받았습니다. 임경진 선수 오늘 옆돌리기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아주 좋다가 좀 약간 떨어졌어요. 16번 시도에서 11번 성공으로 69%. 아, 이럴 수가. 그 좋던 옆돌리기마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 같네요. 아, 그렇죠. 집중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본인의 이제 주 무기인 옆돌리기가 득점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아, 속에서 사실 좀 속상할 겁니다. 네. 3뱅크를 쳐보려고 하다가 대회전 뱅크샷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조금 짧게 진행됐네요. 네. 저 위치에서 출발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좀 짧았어요. 완벽한 코너를 치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PB 처음으로 결승에 왔고 처음으로 5세트를 경험하고 있는 임경진 선수. 아, 이번 것도 네. 이번 대회 내내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이런 예민한 옆돌리기들이 득점이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임경진 선수. 네. 분명히 1, 2, 3세트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근데 세트 스코어 3대 1까지 몰리면서 자신의 당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김세현 선수에게 호재죠. 뒤로 돌려치기. 무난하게 성공. 챔피언 자리까지 이제 3점 남았습니다. 점이 왼쪽으로 들어간 걸로 봤을 때 꺾어서 뒤로 돌려치기. 아, 뒤로 돌려치기는 김세현이다. 네. 라는 말을 만들 것 같네요. 가볍게 사뿐사뿐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볍게 공을 꺾어내면서 각도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실 난이도 높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들어가면 끝인데요. 넣어치기. 걸렸는데 이게 오늘 분명히 이 기울기 정도의 넣어치기를 처음 받았을 땐 아주 깨끗하게 성공시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덜거덕거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처럼 가고 말았어요. 뭐 지금도 뭐 굳이 따지면 뭐 조금 두껍게 맞았다 혹은 회전량을 조금 더 뺐어야 됐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가 저 틈으로 잘 친 것 같은데 조금 운이 따라주지 않고 공격에 빗나가면서 임경진 선수 5연속 공타.
비껴치기를 길게 시도했죠. 단장단 길게 비껴치기였는데 아 이거 참 잘 쳤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 저 사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도를 했던 김세현 선수. 그 전에 방향이 원뱅크 쉐퍼샷의 방향이었죠. 예. 하지만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직접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좀 불편해 보이는 공인데 세워서 방향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빨간 공 여기서 성공합니다. 네. 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공을 받았는데 끈질기게 잡아냈습니다. 길게 앞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아 여기서 두께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 회전 조절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모양을 아주 잘 만드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네. 관중석에서 이제 팬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네. 임경진 선수에게 조금 힘이 될 듯한 그런 멘트인데요. 옆돌리기 여기서 회전 6차 잘 네, 받아줬어요. 좋습니다. 네. 살짝의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 당점은 살짝 낮게 사용하면서 분리각을 아주 잘 만들어낸 그런 옆돌리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응원을 하고 계신 임경진 선수의 응원단들. 크게 벌어진 각의 옆돌리기. 살짝은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뭔가 강한 임팩트, 더 두꺼운 두께를 맞게 만든 것 같고요. 각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석점을 따라가면서 김선 선수의 감각을 조금 무뎌지게 만들 수 있었을지 이 샷을 보면 알겠죠?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김세현 선수. 자세도 굉장히 불편했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던 비껴치기 짧게 치는 그런 시도였는데 여기서 나가는 건 잘 나갔는데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11이닝 9대6. 자, 두 점짜리. 이거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 너무 얇게 갔어요. 너무 얇게 맞아버렸네요. 지금 다음 배치가 끝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노란볼도 한번 쳐다는 보겠지만 원뱅크 넣어치기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배치가 하나가 쓴 것 같습니다. 아 노란볼로 가나요? 일단 뱅크샷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조금 길죠? 네. 출발 위치에서 봤을 때 이걸 짧게 만들려면 상당히 예민하게 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지금은 일목적구가 나가고 내공이 진행됐지만 예. 일목적구 나가기 전에 내공이 갈 정도의 얇은 두께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일단 뭐 조절을 하는 걸 떠나서 그 타이밍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넣어치기. 아, 이게 키스가 나면서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두껍게 맞을 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키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일목적구가 이동하는 모양을 보면 여기서 거의 바깥쪽을 맞듯이 키스가 났잖아요. 예. 그 뜻은 일단은 좀 더 얇았으면 바깥으로 충분히 키스가 빠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비껴치기. 자, 빠져나왔고 이번엔 키스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V자를 그리며 빠져나가는데요. 자, 김세현 선수도 9점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쭉쭉 득점을 해왔는데 9이닝에 9점을 친 이후 4연속 공타. 아, 키스도 안 나오고 잘 친 것 같은데 운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트 옆돌리기 실수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자, 이 공도 놓칩니다. 예, 통과가 됩니다. 들어갔다면 포지션은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키스를 빼는 두께는 참 잘 잡았는데 예. 아, 굳이 따지자면 두께가 미세하게 조금 두꺼웠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남은 점수 2점. 자, 이번엔 옆돌리기 바로 맞아야 되는데 아, 이것도 지금도 길게 넘어갑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상대 선수 점수도 따라붙고 있으니까 이제 내공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스트로크에 대한 부담도 쌓이고 그러다 공 어렵게 오기 시작하면 자신감 확 떨어지고. 이번 결승전 들어와서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세트, 5세트. 자, 먼저 보내놓고 돌아서 득점 성공하죠. 2점 차 9대 7. 지금 뭐 뒤돌려치기는 워낙에 이제 득점 확률이 높았던 배치였기 때문에 득점이 잘 됐는데 김세현 선수가 지금 9점에서 5공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경 선수가 조금만 타이트하게 붙여놔도 괜한 부담감과 괜한 불안함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득점된 다음에도 배치가 보니까 아주 편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예. 키스는 안 났어요. 그리고 아, 성공합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교체를 내야 되는 공이에요? 네. 아, 사실은 저는 지금 예. 상태에서는 내공이 조금 느리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키스가 빠지는 모양을 봤더니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모양으로 키스가 빠졌거든요. 예. 아, 이거는 저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선수의 감각이 아주 최대치로 활용이 된 듯한 그런 방식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워서 가는데 아, 역회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이 여기서 강이 각도가 만들어 우와! 세워치기를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아, 소름이 쫙 돋네요, 정말. 여기서 분리각이 생각보다 커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 반대회전이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각이 좁혀갔고요. 마지막에 3쿠션에서도 올라온 형태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거
이번 공격만 잘 풀어내면 되는데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임경진 선수가 멀리 있는 두꺼운 뒤로 돌려치기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공은 성공하고요. 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임경진. 초크치를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앞서서 키미스가 계속 났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초크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세트 스코어가 3대 1. 임경진 선수가 아직 한 세트밖에 못 땄기 때문에 이걸 이겨도 여전히 두 세트를 더 따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단 온 기회 눈앞에 있는 공들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옆돌리기 얇게 쳤고요. 방향 좋습니다. 짧게 좋아요. 성공하면서 네. 이야 이걸 뒤집는데요. 아, 이래야 결승이죠. 마지막까지 보여준 이 임경진 선수의 집중력이 지금 와서 결실을 맺는 그런 세트로 이어졌습니다. 예.